10일부터 의사협회가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. 원격진료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한 대한의사협회가 10일 집단휴진을 선언한 것입니다. 하지만 경북지역 대부분의 병원은 정상진료를 해 휴진율이 23%에 그쳤습니다. 대구시는 1578개소 중 550개소가 휴진을 했고 포항은 239개소 중 40개소가 동참했지만 설림병원, 세명기독병원 등 종합병원은 대부분 정상진료했습니다. 의사협회는 11일에서 23일까지는 적정 근무를 하고 24일에서 29일까지 6일간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말했습니다. 인터넷 경북일보 임찬혁입니다.